네, 다음 기사입니다. 여성과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장난감인 액체괴물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성분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대거 환수 조치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에서 12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액체괴물 190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조치된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론과 메틸 이소티아졸론 등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 검출됐는데요. 국표원은 리콜 제품을 온라인 제품 안전 정보센터에 공개했으며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제가 홍대랑 신촌을 좀 다녀보면은 뷰티숍이나 여러 가게에서 이 액체 괴물을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액체 괴물이라고 말안 하고 보통 슬라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좀 괴물이라 하면 이 장난감 괴물이라 하면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아, 애들도 갖고 그쵸. 노는 건데. 근데 슬라임이라니까 그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에 슬라임이라고 귀여운 거 있어요. 아, 더 예. 귀여운 이미지도 있고 해서 많이 사시는데 저도 만져봤는데 저는 찐득찐득하고 좀 손에 뭐 남아서 아, 기분이 그래요? 좀 별로더라고요, 저는.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아, 진짜요? 저는 사실 의외로 아, 이거 너무 좋아해서 색깔별로 다 샀어요. 네, 진짜요? 다 사, 약간 그 촉감이 굉장히 그게 좋잖아요. 그리고 재밌고 가지고 놀다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제가 따뜻한 곳에 좀 놔뒀더니 좀 아까 물이 액체가 생겨서 아, 맞아요. 녹는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버렸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이거 좋아하는데 네, 그 요즘엔 DIY라고 해가지고 큐빅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뽀득뽀득하는 소리 방송도 있더라고. ASMR이라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 많거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때그 플러버라고 해서 300원짜리 요만한 통에 들어있는 액체 괴물의 원조격인 게 있어요. 갖고 놀았으니까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비싸잖아요. 7천 원에서 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 정도 돈 사고 하기에는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긴 아, 그래요. 하거든요. 그래도 많이들 뭐 구매하시니까요. 그런데 저는 좀 이게 이 기사 보고 너무 놀랬던 게 유해물질 이렇게 많은 곳에 나왔다고 하니까요. 아, 정말 벌이 잘했다라는 생각이 아, 그렇죠. 들더라고요. 이게 관상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손으로 가지고 노는 거다 보니까 결국엔 피부에 닿기 마련인데, 또 아이들은 이걸 갖고 놀고 나서 손에 이렇게 넣잖아요, 손을 그쵸. 입에다가. 그리고 먹을 또 수도 있는 이걸 거고.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 먹으면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을 그대로 먹는 건데,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슬라임에 유해물질이 있을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온라인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